방금 지나온 전망대입니다. 저 앞에 도. 제백 이제 한 거리에서 이제 한번 뒤돌아봅니다. 네, 바다가 보이시겠어요? 아, 여러분, 계속 이 앞면을 따라 올라가네요. 우측에 멋들어진 바다가 보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이 앞에 산거리입니다. 저 앞에 안흥봉 홍수만 있고 내수산 고찰 천년 고찰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내변산은 의상봉, 신선봉, 관음봉, 쌍선봉 등 괴암 개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와 직소폭포, 봉래구곡, 낙주대 등에서 보는 변산반도의 바다와 아름다운 경치가 곳곳에 어우러진 내수사 월명암의 역사 깊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 산은 관음봉 424m 나지막한 산이지만 아기자기한 산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내변산 산행을 마치고 나서 서해랑길 노란 상상화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상상화 보러 마실길로 이동할 겁니다. 주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내변산 탐방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잠시 산행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변산 분수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실상사 1.4km 올라갑니다. 직수보를 지나서 직수폭포 제백이국에 제백이국에서 관음봉으로 올라갑니다. 관음봉 산거리 관음봉 쇠봉 쇠봉 산거리에서 가마터 산거리에서 이제 사자동 현 위치로 환종주 하겠습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약 9km, 산행 시간 5시간 예상하고 오릅니다. 우측 여기 가면은 변산 바람 끝 따라 이따 하산할 곳입니다. 바로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승 제116호 부안 직수폭포 1원입니다. 아, 오늘 마실길 제2길로 오늘 노란 상상화 이렇게 가볼 겁니다. 많이 폈네요. 조금씩. 내변산은 바람나들이 직수폭포 직진해서 갑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는 직수폭포로 오르게 됩니다. 아, 바로 대나무 숲길입니다. 직수폭포 1.6km 올라가는데 마지막 화장실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변산 자연 관찰로 자연 문화 역사 자원 흥미로운 이야기. 봉래교 건너갑니다. 여기 이제 직수폭포 일원인데 직수폭포에 물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측에 봉래곡 여기 있는데 물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직수폭포로 진행합니다. 자연보호 헌장 앞에 있어요. 300m 전망에 있습니다.
미선 나무다리. 네, 계곡에 물이 조금씩 흐르네요. 이 산이 얕고 계곡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와야 직수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순탄한 산책로 이렇게 왔습니다. 헌장비 바로 앞에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영월암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바로 좌측으로 직수폭포 올라갑니다. 네, 직수보호입니다. 앞에 전망대 저 앞으로 쭉 따라 올라갈 때 방금 지나온 전망대입니다. 저 앞에 보호. 아, 아름다. 아, 반영이 예쁘네요. 선녀탕이 있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선녀탕이 어떨까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선녀탕이라는 곳인데 물이 많을 때는 깨끗하고 요즘 그렇게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선녀탕. 직수폭포는 폭포수가 바위에 걸리지 않고 폭포 아래 소연 연못으로 바로 떨어진다고 하여 부처님 이름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부안 내변산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보유래도 있지만 물이 있어야 폭포의 매력이 있는데 폭포가 물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원래 여기가 산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 온 다음에 나있지 그렇지 않은 없습니다. 자, 밑에 여기 전망대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전망대에서 바로 내려오면 좌측으로 또 직수폭포 하단 내려가는 쪽이 있는데 잠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폭포에 물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수폭포입니다. 근데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은 수량이 많으면 아주 아름다운 폭포인데 그렇지 않네요. 상단에 왔습니다. 이렇게 상단에서 볼 수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재미없고요. 직수폭포에서 재백일자까지 1.5km 아주 순탄해요. 평탄하게 이렇게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산악인이 아니고 재백일자까지는 초보자고 왔다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시원한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네요. 여기 재백일제 다리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재백이 고개가 여기 앞에 있어요. 재백이 산거리입니다. 직수폭포에서는 1.5. 여기서 직진해서 가면 원암마을로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관음봉 산거리는 좌측으로 900m 올라갑니다. 여기 쉼터가 있어요. 자, 쉼터에서 지금까지 1시간 25분 천천히 여기까지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한 길입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관음봉 정상 재백이제 산거리에서 한번 뒤돌아 봅니다. 저 앞에 이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쭉 이렇게 이제 능선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은 저 앞에 남여치 봉우리가 쭉 보이죠. 요 앞에는 쌍선봉입니다. 직벽이 보이네. 직벽 관음봉 산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돌길로 이렇게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여기 마당바위 힌트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6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마당바위가 여기가 아니고 요 위에 바로 올라가는 바위가 있어요. 그걸 마당바위라고 할 겁니다.
아마 여기가 마장마을 같아요. 아, 마장마을이 여기고. 아, 이거니까 또 더 선명하게 이제 산새들이 보입니다. 날씨가 청명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마당바위 같아요. 아, 이제 계속 이 암령을 따라 올라가네요. 아, 우측에, 아, 멋들어진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온 곳입니다. 아, 산거리 올라가기 전에 이 함릉 구간인데, 아, 이제 여기는 산은 나지막 하지만 함릉 구간에 올라가면 조망이 사방으로 확 터질 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자, 뒤돌아 보면은 변산 반도, 아, 아름답습니다. 이 변산은 국립공원이에요. 모두가 국립공원, 전부 변산, 내변산. 이 산도 국립공원이지만 이 자체가, 내변산 자체가 전부 국립공원입니다. 아, 구름 아름답다. 아, 요 앞에 삼거리입니다. 저 앞에 관음봉 424입니다.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 다시 또 올라갑니다. 삼거리까지 좀 가파르게. 여기는 관음봉 삼거리입니다. 직진해서 가면은 내수사예요. 내수사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3km 뿐이 안 되고요. 내변산에서 2시간 올라왔습니다. 다른 여기에 관음봉 쭉 돌아서 우측에 관음봉 오르게 됩니다. 600입니다. 누리장 나무꽃. 근데 많이 지네요. 아, 여기가 군락지네요. 누리장. 자, 올라온 직수폭포 전망대가 여기서 딱 보이네요. 낙석보호망을 해놨어요. 우측에 이 돌, 직벽입니다. 직벽. 바로 이 위에가 관음봉입니다. 변산반도 관음봉 경상에 왔습니다. 424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2시간 20분 소요됐습니다. 아, 여기 주변에서 한번 쭉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변산의 봉우리 중 천년 고차 내수사를 품고 있는 관음봉은 봉래 국을 비롯한 변산 반도 이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저 앞에 봄소. 자, 이쪽에 쭉 보면은 내수사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세봉으로 가면서 보면 더 내수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파선입니다. 파선 뒤에 우이도. 우이도에 가면 상상화가 아주 지금 예쁘게 펴있을 거예요. 아, 직수폭포는 저 앞에. 자, 세봉 쪽으로 이제 하산합니다. 요즘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이제 바위 능선 쭉 타고 가야 돼요. 이 바위 능선에서 내려다보는 내소사. 아, 풍광이 아주 아름다워요. 내소사가 쫙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곳, 이곳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아, 새롭게 이렇게 등산로를 잘 정비해 놨네요. 안전하게 오를 수 있어요.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안내 표시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네요. 곰수만 있고 내소사. 천년 고찰이 쫙 버티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자, 계속 이제 그 바위 능선을 따라갑니다. 여기 암릉 구간으로 쭉 따라 내려갑니다. 내수사 바로 이 앞에
그리고요, 곰소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얌전 따라서 갑니다. 여기 이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세봉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봉우리가 3개, 세봉. 위다리 전부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위험한데, 이제 날카로워서 위험하고, 이렇게 미끄럽진 않고. 저 등선 타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수사 마지막.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쪽, 저쪽에서 보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틀린데. 네, 우리 천년 고찰 이후에 암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사를 볼 수 없어요. 세 번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3시간 걸리 됐네요.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세봉 상거리입니다. 우추로 하면 내수사 일주문으로 가요. 여기서 2.3km 내려가면 됩니다. 아, 이제 관음봉에서 쭉 능선다리를 쭉 내려왔습니다. 이 앞에 세봉 상거리에서 좌측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앉는 구간입니다. 여기 세봉 갈림길이라고 했네요. 아까 저 위에서는 세봉 상거리 300m 쭉 내려왔어요. 세봉 갈림길 우측으로 하면 가마소 상거리로 1.6km 되는데 직진해서 갑니다. 가마소로 내려갑니다. 직접 가마소로 내려갑니다. 해만금이 쫙 펼쳐지네요. 아, 못 들어오다. 자, 이렇게 암릉을 쭉쭉쭉 타고 내려갑니다. 가마소 상거리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풍광입니다. 아, 이 변산반도 전체가 이렇게 돌이 많아가지고 변산이 돌이 많아요. 근데 멋지네요. 아,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아, 파란 하늘에. 아, 멋들이다. 여기 돌이 이렇게 쫙쫙쫙쫙 갈라질 것 같고 푸게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마이산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돌이 지질학 쪽으로 아마 이것이 이런 바위가 있나 봅니다. 이제 요 밑에 계곡으로 들어가면 이런 조망을 못 볼 거예요. 마지막 조망 같습니다. 조망을 쭉 보고 갑니다. 앞에 저수지가 있고요. 그 뒤 새만금 가마소 상거리로 가면 더 쭉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여기는 이제 가마터 상거리 세봉에서 1.5km 내려갔고요. 내변산 주차장 1.1km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241m 뿐이 안 돼요. 옛날에 여기 아마도 가마터가 있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 변산 제2 마실길 하면은 상사와 있습니다. 불노랑 상사와를 보고 가겠습니다. 마실길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제 이 마실길을 다 돌지 않고 상사와 군락길만 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보십시오. 마실길로 출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국가명승 변산 제2 마실길을 상사와 군락지로 출발합니다. 지금 상사와 군락지로 왔습니다. 저 앞에 새만금 쭉 지나가면 뒤에 선유도. 아, 저 앞에 선유도. 무슨 흰색 상사와. 이것이 불노랑 상사와입니다. 노란 것이 지금 빛이 받으니까 발 붉게 된다 해서 불노랑 상상화.
블루랑 상사와 수선화과입니다. 상사화 속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블루랑 상사화는 잎이 사라진 다음 꽃줄기가 나와 꽃을 피웁니다. 꽃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지만 직사광선이 강하게 강한 곳에서는 붉은빛을 띠고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해 서로 상호한다고 해서 블루랑 상상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내의 상상화 속 식물은 블루랑 상상화, 위도 상상화, 제주도 상상화, 진도 상상화, 백양꽃 상상화, 석선 등이 있습니다. 이제 흰색이 지금 피고 있고 저 분홍색은 지금 거의 다 살짝 폈고요. 블루랑 상상화가 제일 늦게 개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꽃대가 쭉 있는 것이 중간중간에 블루랑 상상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꽃대가 이렇게 싱싱하게 있어요. 이거. 제2 마식길 다 돌지 않고 구간구간별로 있지만 지금 여기 제2 마식길인데 이 상상화 구경을 합니다. 제2 마실길은 지금 송포 쪽에서 왔는데 지금 바로 꽃노릇 군락지를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송포에서 고사포에서 시작으로 계속 가면 이제 제2구간 이 마실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 중간중간에 시원한 바다 풍광을 보고 갑니다. 네, 오늘 출렁자를 지나갑니다. 오늘 마실 길은 여기 꽃누름만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렁다리 지나가면 이제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내변산 산행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변산 주차장에 출발해서 직수폭포 관음봉 상거리 관음봉 세봉에서 구마토 상거리로 지금 하산했습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8.6km 산행 시간은 지금 4시간 40분 소요되네요. 날씨가 무척 더워서 천천히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